사기라고? 서석진 대체 뭘 믿고 그래? 나도 몰라 무슨 말인지. 너무 떨려서 잠깐 쉬려고 들어왔어. 아줌마랑 서석진 항상 상상을 못하겠다. 그건 그래. 나도 이 아침에 올 거라고는 정말 예상 밖이다. 바보 커플. 뭐? 우리 다 바보라고. 아줌마가 아빠 마지막 돈을 뺏고 죽게 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? 상상 불가 예측 불허야 그 사람들은. 그럼 어떡해. 우리도 무법자가 돼서 차선 없이 달려야지. 안 돼. 안 돼. 이거 봐, 이러니까 안 된다고. 그래도 안 돼. 우리까지 마구 달리면 나중에 우리 애들은 점점 더 무서운 세상에 살게 되는 거잖아. 법, 상식 그런 건 무시되고. 이 커플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. 고마워. 좋지? 덕분에 내가 모닝커피도 만들어주고. 나 매일 올까? 응?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? 아줌마. 아니, 며칠 전에 다리 위에서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좀 이상해. 아줌마 같지가 않았어. 진짜 어디 아픈가? 아프겠지. 남들은 그렇게 아프게 하면서 자기는 멀쩡하다는 게 이상하겠다 오히려. 근데 우리 남 얘기 좀 안 하면 안 될까? 좀 둘이 있을 땐 둘 얘기 좀 하자. 무슨 얘기? 우리가 무슨 할 얘기가 있어. 그래. 가게? 응. 하윤이 깨울 시간 됐잖아. 내가 집중 안 해서 화났어? 아니. 아줌마가 이상하긴 해, 나도. 그렇지. 그래도 남 얘기 좀 안 하고 싶다고, 둘이 있을 땐. 그러냐. 맨날 눈 맞추고 자기만 보라는 애인도 싫지만 이렇게 맨날 먼산 보면서 딴 생각하는 애인도 나 좀 힘들다. 알았어. 미안해. 앞으로 내가 더 신경 쓸게. 알았어.